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제 제가 지난 밤 46사에서 이제 봉호동전투 청산리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. 네, 이번 주에 영화 봉호동전투가 개봉을 해서 제가 이제 그 영화를 직접 보러 왔어요. 보러 왔는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스케줄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강남으로 왔거든요. 강남으로 왔는데 무슨 여기 낮에 왜 BT21이 왔나. 어쨌든 네, 저하고는 상관없는 일이고 제가 뭐 아이돌 따라다니는 뭐 그런 네 제가 그럴 시간은 없고요. 자, 그래서 네.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영화관을 찾아가고 있는데 사실 요 근처에 같은 회사 영화관 두 개가 있어요. 두 개가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보헤미안 랩소디 보러 갈 때 헷갈렸거든요. 오늘은 헷갈릴 일 없을 거야. 그러면 일단 영화관으로 올라갈게요. 네, 티켓은 빨리 티켓팅을 했는데 11층까지 또 올라가야 돼요. 네, 전 영화 보고 나왔는데 솔직히 이 영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요, 좀 스토리 전개를 좀 약간 뭔가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. 이게 그 영화 장면의 거의 대부분이 그 뭐냐 유인하는 것밖에 안 나와요. 계속 그 죽음의 골짜기를 유인해가지고 이제 거의 마지막 장면에나 가서 그 사격하는 장면이 나오 집단 사격하는 뭐 그런 게 나오는데 진짜 거의 모든 장면이 전투씬이라고 보시면 돼요. 거의 모든 장면이 전투씬이고 좀 뭔가 스토리를 기대하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아. 이거는 뭔가 좀 스토리를 기대하고 좀 보면 안 될 것 같고 뭐 역사적으로 뭔가 왜곡한 것까지는 아니고 좀 이제 좀 고증 자료 이런 거가 좀 오류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 나란말 싸미에 비하면 양반이죠. 그 정도는. 제가 요즘 들어서 요즘 영화 리뷰를 계속 거의 흑우 리뷰가 돼가고 있는데 네, 근데 사실 이 봉호동전투 같은 경우는 스토리가 딱히 없어. 아니 좀 영화면 스토리가 좀 있어야지. 나는 되게 스토리를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. 좀 저는 그런 영상물들을 볼 때 원래 좀 제가 스토리가 있는 걸 좋아하는데 너무 스토리 없이 그 액션 전투만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투씬이다 보니까 조금 잔혹한 장면들이 나와요. 이게 아무래도 그 역사적 가치를 지닌 영화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 15세 관람가로 설정이 된 것 같은데 솔직히 좀 나오는 그런 전투씬들을 보면 이거는 뭐 19금을 넣었어도 뭐 뭐라 할 말은 없어요. 19금을 넣어도 뭐라 할 말이 없는 그런 약간 그런 수익이에요. 스토리 없는 게 아쉽다는 거. 그냥 전투씬의 퀄리티 자체는 좋은데 퀄리티만 좋아요. 네, 뭐 그냥 전투씬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시고요. 네, 뭐 여러분들 요즘 뭐 배그 열심히 하잖아요. 저는 지금 PC가 마탱이 가가지고 뭐 배그를 해본 적도 없구만. 네, 서비스로 네, 머리 하고 나온 거 네, 이제 한번 찍어 드릴게요.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좀 잠을 못 자고 나와서 영화를 봤었어요. 근데 워낙에 전투씬이 많으니까 막 깜짝깜짝 놀라고 이제 좀 잠이 확 깨더라고요. 잠도 확 깨고 그리고 일단은 무엇보다도 좀
내 옆에는 커플들이 앉아가지고 막 오빠 오빠 나 무서워 하면서 막 옆에서 와 듬직한 남자분이더라 남자분이 안아주고 네 저는 영화를 외롭게 봤어요. 자 그러면 저는 아마 오늘 밤은 제가 방송을 하루 쉴 것 같고 네 저는 다른 리뷰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. 안녕.